오늘도 스페셜 요원이 계시죠? 있습니다. 먹방계 우리 먹보스가 있다면 네. 이 댄스 씬에는 이 사람입니다. 걸스 힙합의 보스는 바로 폴리뱅의 허니제이!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허니제이면 박재범 씨랑 같이 쳤던 게 그게 또 예술이잖아요. 뭔가요? 알려 좀 한번 봅시다. 직관을 한다고? 대박. 아니 지난번에 훅이 나왔잖아요. 응. 어, 맞아. 알겠어. 훅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허세 떨다가 식당 들어가서 훅 갔거든요. 다. 아니 그 저 간다고 하니까 언니 가냐? 조심해라. 까불지 말아라. 잘 먹는다고 함부로 거기서 까불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또 우승 팀이니까. 그렇죠. 아, 슈퍼 우승자잖아요. 우승자답게. 그럼요. 열정적으로. 왕관을 썼잖아요. 네, 왕관은 승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근데 네. 제가 또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사실 5kg가 쪘어요. 어디가? 어디가? 안돼. 아니. 그 제가 금식을 못해서 건강 검진을 못 받았어. 와. 그 정도로요? 아니 먹을 거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금식 힘들어?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질 때까지 먹긴 먹어요. 아우 나랑 너무 똑같다 식생활. 나는 다 몇 공기 먹어요? 뭐 몇 그릇 먹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떨어질 때까지. 음식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서 그때 먹보스님 그 방송 보고 제가 어디요? 제주도에 네 거기 해남 그거 갔다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까 탄수화물 좋아하시네.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럼 보통 한 몇 인분은 본인이 허니제이 혼자 처리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3인분 한번 도전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허니제이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 두 번째 팀 투입될 시간인데요. 네, 말리하고 허니제이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질 것 같거든요. 아, 그 당연히 그래서 인원수를 네. 아시는 분 불러도 되고 아니면 접고 들어가도 되고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제가 폴리뱅을 데리고 왔어요. 여덟 명 다 왔어요? 네, 여덟 명. 그중에 이제 반은 런던에 있고 반은 이제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허니제이 포함해서 네 명? 네네. 그럼 4대 1로? 네 명이면 해볼만한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상반기 왕중왕. 왕중왕. 그리고 슈퍼 네, 왕중왕. 네. 해볼게요. 한번 저도 네, 한번 해볼게요. 저도. 건져볼게요. 자, 왕중왕 팀 파이팅! 출발! 가자. 와, 멋있어. 멋있어. 왕중왕전은 반말리!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들어갔어요! 역시! 제가 네 명과 대결을 하는데 조금만 주셔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전이가 배 터져서 죽는 사람 못 봤대. 배 터지고.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자, 두 번째 팀 입장합니다. 카메라가 장사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촬영하고 있어서. 들어오세요. 얼굴 나와도 되면은 공개하셔도 되고. 그냥
상관없어. 아, 좀 적당히만 나오게 했어. 예, 예. 식사 빨리 하고 갈게.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네. 이렇게 해서 앉는 게 나아. 외국인들 같아. 혹시 막 이거 힙합하는 사람들. 아니야. 힙합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 외국스럽다. 이국적이다. 아, 너무 멋있다. 와, 옷도 완전 걸크러쉬. 아니 진짜 여기를 이태원을 만들어버리네요. 오시면서. 아, 그러면 저렇게 네 분이서 앉으시고 말린 혼자 앉네요? 그렇죠. 언니들 뭐 드실래요? 닭 목살? 닭 목살 맛있겠다. 닭 목살로 그러면 일단 4인분, 4인분씩 이렇게 해서 먹을까요? 너는 원래 많이 먹으니까. 아, 4인분, 4인분. 아, 4인분, 4인분. 너는 원래 많이 먹으니까. 저희 닭 목살 응. 4인분, 4인분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눠주세요. 목살로요? 네.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자면 아까 아가씨들 4명이서 30인분을 먹고 30인분을 먹고 4명이서? 더덕불의 3인분을 먹고 거짓말! 아이 거짓말은 맞아요 어머니. 귀여우셔! 어머 너무 귀여우셔. 우리 몸매 되니까 저 빌지 뽑아주시네요. 진짜요? 진짜예요? 4명이었어. 우와 4명이야. 사장님 너무 신났나 보다. 앞팀 영수증 갖고 오셨어. 아이고야. 영수증까지. 어머 나 왜 이렇게 상장 보여주는 것처럼 자랑스럽지? 얼마예요? 이 정도 회식 아니에요? 너 같은 친구들이 4명이 왔다는 거네. 그렇지. 존재해요? 또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일단 저기 세팅해 줄게요. 4인분. 830. 좀 더 주자. 됐어.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지금 또 역시나 4인분보다 더 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많구나. 진짜 손이 크시거든요. 자, 저희 닭목살 나왔습니다. 그람수 50g 정도 더 준 거야. 50g이나 더. 와. 사실 50g이래야 몇 개 안 돼. 닭 목에 살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이게 여기까지 뛰는 거야. 어머,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지.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귀한 거, 귀한 거. 어머. 닭들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먹으면 또 까먹어. 맛있거든. 대박이다. 뭐야? 아, 너 뭐하니? 빈공간에 하면 안 된다고. 빈공간에. 어머 세상에. 개수 정확하게. 아우 답답해,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니 지금 가평 왔냐고. 아니 저 가평 오셨어요? 여기 가평인가? 여기 놀러 오셨나? 빡빡 쳐. 아니 말리 봐봐. 아니 창립부터 저렇게. 젓가락에 꽂았어요 말리가. 기관지 역하는데? 여기 지금 준비하잖아, 빨리. 야, 될 수 없어. 준비하잖아. 나는 소스. 나도 소스. 언니, 한입 먹으면 나도 먹어야지. 아, 쌈 싸먹네요? 허니지. 아, 시향이 저렇게 먹는 게 부러웠나 봐. 아, 부러울 수 있어요. 아, 깻잎이랑 근데 진짜 깻잎이 왜 이렇게 커요? 얼굴만 해. 짠하고 먹는데.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소스에 되게. 와, 이거 뭐야? 야들야들하다 되게. 어머. 우와, 진짜 무섭다. 이게 무슨 맛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구워야 될 것 같은데? 와 양념갈비 아니야? 양념갈비? 이거 완전 진짜 양념갈비 맛. 진짜 양념갈비. 진짜 부드럽다 근데. 너무너무 부드러워. 이게 닭고기 같지가 않아. 이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맞아요.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비틀어서 먹는데요? 비비가 잘 먹을 것 같아. 우와. 나 아까 이거 해보고 싶었다. 오 뭐야? 많이 먹기? 호로록? 응 호로록 꼬지 꼬지. 아 허니제이 허니제이 가야죠. 아 맛있는데요? 깔끔하게.
많이 먹는데? 맛있어. 많이 먹는데? 원래는 나도 한 점씩 먹는데 두 점 이상은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두 점 이상씩 먹어줘야죠. 아, 말리 집게를 잡고서 약간 차돌박이처럼 쓸었어요. 아, 반말리 되게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렇게 들어간다는 건 엄청 부드럽다는 얘기죠. 집게를 먹는 거야. 국자 주세요. 이 집게로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안 먹는데 해봐 해봐. 도전. 응. 도전. 어? 바로 깨. 느낌 좋아. 뭐야? 느낌 좋아. 좋아. 가. 어머. 와. 와. 너무 가쁜 날의 성공인데? 가쁜 날에 잘 먹네. 야, 너 여기 앉아. 베리 배웠어요. 자기 재능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습득력이 엄청 빠르신데? 어. 핑크머리 베니. 마늘까지. 돼지고기 냄새. 제가 원래 쌈 싸먹을 때 상추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깻잎이랑 조화가 엄청, 맞아. 엄청 장난 아니야 지금. 너 한 점 넣어. 한 점. 띠띠띠띠. 파채까지. 파채까지 세 개 쌌나요? 네, 세 개입니다. 어, 좋아요. 위도 만만치 않네요. 와. 진짜 맛있다. 파절이랑 뭐. 진짜 맛있어요. 파절이랑 이 소스랑 와 만나야 돼. 지금 이비가 쌈을 또 싸고 있습니다. 이브도 너무 잘 먹는다. 화사 먹방 같아요.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응, 나도 깔끔해. 비슷해요 이미지도. 다 지금 쌈매경인데 쌈매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 세는 소리가 들리지. 여섯. 일곱 개만 싸면 되겠다.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파절이에 담아 먹어도 돼요. 할 말이 이렇다. 야, 일단 구워. 도전. 와. 일단 구워. 도전. 도전. 나는 하나. 아, 뜨거워. 뜨거워. 성급했어. 나는 상추. 봐봐. 세 개. 갈비를 먹는 거 같아. 세 개 가신다고요? 난 세 개를 올려본다. 오! 아, 허니제이가 여기 한 입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자, 입 크다 그랬어요.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 다들 뭐야? 근데 또 한편으로 홀리뱅도 되게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의외로 너무 잘 드시는데요? 네. 자, 지금 시간은요? 현재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약간 팝콘 먹듯이. 어머, 연기 나요. 나도. 대단하다. 아니, 야, 그냥 너 삼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잘 먹는다. 최고야, 최고. 하나, 둘, 여덟. 자꾸 또 난 햄버거 아니야? 주먹을 드시는 거 아니죠? 꽃다발이다, 꽃다발. 닭다발. 어머. 와, 말이. 말이 미쳤다, 진짜. 아, 귀여워. 홀리뱅 봐봐, 지금 다 놀랬어, 지금. 분발해. 목절하네. 살짝 허세 추가할 수 있게 합시다. 어, 우리 허세까지. 왜냐면 속보다 잘해야 되거든? 뒤집어. 닭목살 2인분만 더 주세요. 이쪽은 다 익었어, 익은 거. 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익은 거. 잠깐만, 골라줄게, 익은 거. 닭갈비로 한번 맛볼까요? 일단 한번 맛을. 우리는 먹으리니까 평범하게. 평범한 사람인 척. 아, 이렇게 기본으로? 어머, 저렇게 귀여울 수가.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 더덕구이도 먹어볼까요? 미쳤다. 와,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맛있네. Oh my god.
진짜 맛깔나게 드시네요. 맛깔나게. 지금 핑크머리 우리 벨도 잘하고 있고요. 확실히 저번보다 잘 드시네요. 비교가 되네요. 복팀이다. 복팀이다. 연구하고 오신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저희 더덕구이도 먹어볼까요? 더덕구이 두 개. 선생님 하나. 저희 더덕구이 하나하나씩 주세요. 지금 더덕구이도 각각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어릴 때 더덕 비싸가지고 이거. 그때 그렇게 가정사를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더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성공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성공의 맛. 귀여워, 귀여워.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달짝 찍으면 씹을수록 단 거 달아. 맞아요. 더덕이. 응, 씹을수록 달아. 이번 애들은 건강합니다. 와, 맛있어. 아까 말했던 그 더닥 더닥. 소떡소떡 마냥. 일단 굽기 전에 닭발. 아니 말리가 닭발을 거의 주먹만큼을 먹어요. 저기다 몇 개야? 일곱 개 여덟 개 되는 것 같은데요? 또 그 와중에 닭발 지금 또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나 지금 콜라겐을 내 입으로 온전히 느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적당히 삶으셨어. 진짜 꼬들꼬들. 꼬들꼬들 오도고독. 나는 조합을 찾았어요? 닭발과 더덕. 닭도 아 손까지. 닭도 와 발덕이네 발덕. 오 와 잘 드죠. 맛있어요? 어머. 아니 말리 봐봐. 첨치째 닭발 쓸고 있어요 지금. 입에 쓸어 넣고 있어요 지금. 어머 이건 또 무슨 스킬이야? 갑자기 이제 설거지하기 있게요? 누구한테? 근데 이거는 좀 안 들어갈 것 같다. 지금까지 스코어로 봤을 땐 가능. 되게 깔끔해. 쾌감이 느껴진다. 와. 어머. 와. 멋있어. 반말리 닭발 클리어. 클리어. 바로 공략. 닭발이 안 주워 드시는 것 같은데요? 뭐하니? 뭐하니? 꽂아줄게. 자, 각자 네 개씩. 꽂아. 자, 양이. 와, 이거 한 입 안 들어 봐요. 자, 짠. 와. 와. 홀리백 닭발 클리어. 나 이제 슬슬 식사를 해볼까? 응? 네? 그럼 그 전에 뭐지? 에피타이저. 닭에다가 파채 올려서. 아 지금 말리가 닭갈비살 위에 파절이를 올리고 닭목살 네 개, 양파까지 넣어서 돌돌 말았어. 나 중국밥인 줄 알았다. 야 닭갈비 치는구나. 김밥인가요? 와. 김밥처럼 먹네. 자, 현재 시간은요? 현재 10분 남았습니다. 해물라면 지금 먹을까요? 응? 해물라면 두 개 주세요. 하나하나. 이거 먹어봐. 오, 왔다. 드디어 왔다. 일단 나 국물 먼저 먹어볼래. 여기 고추도 들어갔다. 엄청 그렇구나. 국물 장난 아니야. 완전 시원해.
괜찮다니까. 오! 허니 제이도. 허니 제이 역시. 오 부담되는데. 나이스. 와! 아니. 나이스. 아니 누가 청소기 갖다 놨어요? 인공청소기냐고. 반잔. 와. 얼큰. 맛있어. 이거 건강하네 최고야. 빨리 주세요. 이거 건강하네.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종료! 종료!